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이 연장근으로 단 3수만에 이기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3수만에 이겨라. 어디 장부터 쳐야 될까요? 한번 쉽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3수만에 이긴다. 지금 초의 기물도 상당히 수비가 막강하죠? 이 수비를 뚫고 이겨야 되는데 세수만에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? 장군을 이제 일단 안 되는 장군은 이겁니다. 이렇게 장군 치면 차로 막아가지고 그 다음이 없어요. 뭐 이거는 이건 뭘까? 먹고 멍군. 그 다음에 이렇게 장 멍군. 아, 그 다음이 없죠? 에, 손 털어야 돼요. 안 됩니다. 이렇게 장은 안 됩니다. 그러면은 상장을 먼저 쳐볼까요? 아, 상장 치면 안 되지. 마루 먹어서 안 되는데. 안 되겠습니다. 이거는 마루 장군 이것도 안 되죠. 예, 그러면 여기서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정답은 바로 이 장을 차장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차로 막았을 때 이때가 문제예요. 이때 아 요거 장군을 이렇게 치는 수는 멍군. 멍군에서 그 다음 장이 없어요. 아, 손 털어야 돼요. 안 됩니다. 여기서 마장 치지 말고 그럼 상장은 어떻게 될까요? 상장은 상장. 멍군. 아이고, 그러면 그 다음 장이 마장 멍군. 아이고, 안 되죠? 아, 이것도 안 됩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차로 막았을 때 이 마로 먹으면서 장군을 칩니다. 멍군. 그럼 마로 막는 수밖에 없죠. 이때 상장을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? 예, 바로 아웃입니다. 막을 길이 없어요. 막을 길이 없죠? 이렇게 해서 단 3수만에 상장으로 한이 이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